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수작 중에 수작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진 찍을 게 도대체 없다. 도대체 어디 가서 뭘 찍니? 소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십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족보라고 하는 모지웅 작가의 작품을 보시면 이런 것도 사진이 되는구나. 소재가 내 집 안에도 있구나. 내 가정 내에도 소재가 있구나 하는 발견을 하게 되실 겁니다. 모지웅 작가의 작품을 보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놀라운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골이 등장합니다. 작가의 증조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묘를 이장하는 가운데 이장하면서 화장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님의 묘를 이장하는 장면에 지금 유골을 여러분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화장하는 장면이죠. 가니시 화장터를 만들어 화장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참 고만고만합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만물의 영장으로 위대한 삶을 유지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 줌 제로 돌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자신이 낳은 자식들의 손에 의해서 또 태워지고 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은 보고 계신 겁니다. 집안에 있는 테레비 위에 사진 한 장. 그죠? 테레비 TV에 나오는 장면, 그 다음에 사진 한 장의 이 쓸쓸한 외로움, 이런 것, 인간의 고독, 아니면 인간의 끝없이 이어져가는 생명과 생명의 연계,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팬티만 입고 누워 계시는, 주무시는 분은 작가의 아버님이라고 합니다.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계사회에서 족보라고 하면 족보 내에는 남자들의 이름만 올라가고 여자들의 이름은 올라가지 않는 그런 부계사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일련의 폭행, 폭력, 가정폭력이 유지되어져야 한다. 그런 것들을 보아온 세대이고 자기도 그런 폭력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강아지 두 마리가 아주 그냥 닮은 듯이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 등장했던 강아지는 이미 두 마리 다 죽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람도 죽고, 강아지도 죽고, 봄에 핀 꽃은 가을이면 지고. 그죠? 이 사진에 등장한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강아지의 삶, 강아지의 죽음도 같이, 물론 죽으라고 찍은 건 아니겠죠. 그랬더니 어느 날 시간이 되어서 강아지가 죽은 거죠. 강아지 세 마리네요. 그죠? 너무 사랑받은 강아지인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강아지들인 것 같아요. 너무 표정, 자는 자세가 너무 평화스럽지 않습니까? 제사를 이장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장면들, 마을 뒤에 마을 모습과 함께 등장합니다. 젊은 작가가 보는 시각, 가족이란 무엇이고, 세대란 무엇이고, 족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연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가부장적 제도 앞에서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 산소에서 묘 앞에서 차례를 지내시는 분들은 다 남자분들이고 여자분들은 저 뒤편에 서서 남자분들이 하는 일을 돕거나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남자들이 일인 것이죠. 그런 것을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상을 밥을 먹고 상을 치우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죠? 함께 식사를 하고 상을 치우는 장면. 그날은 마치 비가 온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옛날 이야기. 본래 이게 이제 산 사람은 사람을 잘 못 모으는데 저는 가끔 보면 명절 때 이런 거 보면 돌아가신 분들이 이 산 자손들 후손들을 불러 모으는 기묘한 힘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가끔 느낍니다. 산 사람은 모으지 못해도 죽은 분은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에너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방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고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툭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간단한 뭐 밥 먹는 장면이야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난감하죠, 그죠? 일가가 모이고 일가들이 같이 밥을 먹는 거, 식구라 그러잖아요. 같이 함께 먹는 사람, 함께 먹는 입들을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패밀리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누군지 모르지만 조카입니까? 아니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자분이 어린 분 같아요. 여자분이 전화기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의 작가를 찍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게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그런 적나라한 장면까지는 못 갔겠죠. 근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금 현상을 제도라고 하는 관습이라고 하는 것과 포함해서 또 21세기 최신 기종인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인 것이죠. 그죠? 사람들이 밥 먹고 여자애가 사진 찍고 있어.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걸 좀 더 잘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관습이라는 게 있고 그 관습 속에서도 기계 문명이 발전해가는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능숙한 사진 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차례를 또 집에 와서 지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이 땅에서 쓰러져 갈 것이고 또 누군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하거나 우리 때문에 또 만나서 모이기도 하겠죠. 그런 와중에 여러분과 함께 족보라고 하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소재가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분도 많지만 모지용 작가는 대단히 가까운 곳, 집안에서 집안의 관계를 들여다보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많은 것은 보통 사진의 구도가 어떠니, 뭐 라이트가 어떠니,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구도가 좋니, 구도가 별볼일 없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아마추어 작가들은 구도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구도도 훌륭한 사진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긴 하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찍을까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냥 단순히 가족사를 찍은 것이 아니고 가족사를 통해서 우리네의 관습, 그죠? 우리네의 관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부장제를 이야기하고 가부장제를 유지하기 위한 가부장들의 폭력으로 이루어진 어떤 세습 문화, 뭐 그런 것들도 동시에 얘기하고자 한 게 작가의 의도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바깥을 너무 돌지 않고 자기 주변에 있는 기가 막힌 주제를 정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찍을 것이냐 또는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는 얘기죠. 어떻게 할 때 이제 구도, 라이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럴 때 찍으면서 특히 구도나 이런 것들은 말이죠. 찍으면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황금비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봐도 백의백산임이 보아도 안정적이고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딱히 공부를 뭐 어떻게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화각을 찾아서 그것들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해 본 오랜 경험을 보면 그런 거 안 가르쳐줘도 꼭 사진을 많이 찍으면서 저절로 몇 가지만 지적해주면 바로 교정이 되고 보다 나은 사진을 찍는데 보탬이 되는 걸 제가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가까운 곳에서 무엇을 찍을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 좀 더 큰 얘기, 그죠? 모지용 작가처럼
우리들의 족보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궁리하는 것이 보다 훌륭한 사진작가로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